한센인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한센인이란 나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일컫는데요. 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고흥군 소록도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회적 편견 속에 숱한 애환을 간직한 소록도. 일제강점기인 1916년, 한센인들은 이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 강제 노동과 인권유린에 시달려야 했던 서글픈 역사를 안고 있는데요. 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지난 3일 광주 지역 18개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소록도 봉사체험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활동은 소외받는 한센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일제강점기 이래 오랫동안 차별과 소외로 고통받아온 소록도 한센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에 대한 편견을 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전문 해설사와 함께 소록도 역사관과 중앙공원 등 곳곳을 탐방하며 이곳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는데요.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자아성찰을 하게 됐고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한센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고 우리 곁에서 늘 함께하고 있는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